환절기가 되면서 콧물도 많이 나고 어쩔 때는 눈물도 나고 견디면서 콧물 줄줄줄 나오는 거를 막 다 그냥 이렇게 막고 다니시더라고요. 2차 세균 감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어가 돌출이 되기도 하고. 의사연! 비염은 말 그대로 코에 염증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는 일반적인 비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러지성 비염이랑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감기로 인한 비염은 일단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는 콧물이 나올 때 맑은 콧물보다는 좀 감염 때문에 인한 누런 콧물, 끈적끈적한 콧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코막힘을 동반하죠. 그리고 기침도 좀 많이 나오고 열이 난다거나 오한이 생기거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들도 동반을 할 수가 있어요. 알러지는 내 몸에 이런 외부의 유해물질이 들어온 게 아니라 내 몸, 나 자체인데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주로는 맑은 콧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듯이 나는데 맑은 콧물로 인해서 재채기가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알러지성 결막염이 동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알러지성 두드러기가 생긴다거나 이런 다른 알러지성 질환들과의 연관이 훨씬 더 큰 편입니다. 그럼 코로나랑 가장 큰 차이는 있을까요? 코로나도 사실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알러지성 비염과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열이 나는 걸 것 같아요. 코로나도 초기엔 열이 안 나지만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고열을 동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알러지성 비염은 단독으로는 절대 고열을 동반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도 재채기보다는 기침이 더 많이 나오죠. 재채기와 기침은 뭐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재채기는 간질간질거리면서 발작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 기침은 주로는 목 뒤로 뭔가 넘어가는 느낌이 나거나 콧물이나 내지는 그 후비루 같은 것들 때문에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행위거든요. 압력을 크게 주면서. 그래서 이런 재채기가 나는 알러지성 비염과는 다르게 기침이 더 주로 나는 것 같아요. 환절기일 때 더 심해지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여름에 따뜻하고 습도가 높고 했던 환경에 적응을 해 있다가 갑자기 건조하고 추운 환경으로 넘어가면서 면역력이 흔들리거든요. 또 하나는 항원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된 항원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꽃가루거든요. 그래서 송진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날리는 이제 봄이나 가을철 같은 때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알러지성 비염은 완치는 어려워요. 근데 증상 완화시키기는 쉽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돼요. 알러지성 비염으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약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편감을 그냥 견디면서 콧물 줄줄줄 나오는 거를 막 다 그냥 이렇게 막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적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라서 너무 고민하지 않고 약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코가 계속 막히니까 구강호흡을 하면서 뼈가 돌출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치료를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좋고요. 기저적으로 좀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비중격이라고 해서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이 사이를 막아주는 벽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휘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콧 속에 폴립이라고 해서 용종, 혹 같은 게 좀 생겨 있는 경우에도 그런 염증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정하면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긴 하는데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걸 먼저 치료하는 게 필요하니까 검사를 받아서 발견이 되면 제거하는 수술이나 교정하는 수술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 몸에 있는 점막들은 기본적으로 촉촉해야 돼요. 촉촉해야지 얘가 방어막의 역할을 해주게 되고 재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촉촉해야 되는 점막이 마르게 되면 제대로 방어막의 역할을 못 해주게 되고 그러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부어오르게 되거든요. 평소에 좀 가습기를 트신다든지 가습기가 찝찝하면 수건 같은 거 물 적셔가지고 널어놓기만 해도 습도를 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알러지성 비염도 심한 경우에는 그 코 점막이 부어요. 그러면서 숨 쉴 때 이제 코가 막힌다거나 이렇게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럴 때 주무시면 없던 코걸이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코걸이도 만성화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산소포화도도 낮아지게 되고 대사성 증후군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성적으로 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는 좀 지켜보셔야 돼요. 이것도
세모 내지는 동그라미인데요.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요. 제일 먼저 쓰였던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졸음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이나 이런 좀 얼렷해야 되는 분들은 그런 약들의 복용을 좀 피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해서 2세대나 3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죠. 이건 동그라미. 알레르기 비염은 알러지성 질환이고요. 특히 알러지성 아치라고 해서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아토피나 이런 알러지성 비염이 있으면 내가 유전될 확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두 분이 다 있다 그러면 5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이제 유전력이 있다라고 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면역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알레르기를 많이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먼지 진드기예요. 그래서 집안 안의 환경을 늘 청결하게 하고 자주 환기를 시켜주시고 섬유들, 패브릭 같은 것들을 특히나 자주 세탁해주시고 햇빛에 잘 말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의약품으로 비교적 쉽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치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감 느끼시고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지 마시고 빠르게 진료 받으시고 약 처방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